제가 그 전 테스트 때 꼴등이었단 말이에요. 거기 맨 마지막에 그 탈락 소감을 생각하고 있어요. 진짜, 아 진짜로 이거. 나는 진짜 집에 가서 뭐 하고 호주 가서 뭐 하지 생각하고 있어. 진짜. 하나 둘 셋 한번 해볼까? 잘 맞는 부분이요. 하나 둘. 내가. 난 답은 하나밖에 없어. 하나 둘 셋. 제이크 정원의 Chill My Record 시작하겠습니다. Let's go. Let's go. 제가 태권도를 7살 이제 초등학교 입학하기 전에 배우기 시작했는데 유치원에서 학예회 같은 걸 하잖아요. 연습할 때는 진짜 잘했대요. 근데 사람들이 너무 많으니까 사람 가족 오고 그러면 네 가족 오고 그러니까 옆에서 그냥 이러고 있었대요. 활발해지고 활동적이게 되라고 태권도장을 보냈는데 그때 제가 기억나는 게 태권도장을 가서 막 진짜 하기 싫다고 아 진짜? 며칠 동안 사무실에 앉아있기만 하고 진짜 그랬었어. 너무 소중해. 네, 네. 지금은 근데 그런 거 없잖아요. 그 지금은 없죠. 지금은 잘하니까. 저희가 연습생 때 연습한 영상 보고 싶을 때 많잖아요. 그치. 저 자주 보거든요. 네. 그래서 연습생 때 뭐 춤 연습 영상이라고 딱 따로 넣어놓고 못하는데 솔직히 못해요. 오, 괜찮아요. 못해도 돼요. 솔직히 처음에 진짜 힘들었어요. 그냥 뭘 해야 될지 모르겠고 그랬었는데 그래도 요즘은 뭐 다들 알아서 잘 해주니까 좋은 것 같습니다. 오이, 오이 잘생겼어. 고개 숙이는 연세 인사하는 게 약간 습관이 안 되는 거예요. 왜냐면 약간 인사하고 말할 때 눈을 마주쳐야 되는데 고개는 숙여야 되고 그래도 약간 되게 특이하게 했어요. 이렇게 했어요? 어 그렇게 약간 그런 식으로 했어요. 지금은 오히려 그게 습관된 것 같아요. 반대로 한국에서 최초로 아이돌 그룹이 막 빌보드 이런 무대에 갔다 그래가지고 너무 신기하고 깜짝 놀래가지고 찾아봤는데 그때부터 K-POP 뭔지 약간 알았어요. 그래가지고 그때부터 엄청 많이 찾아보고 하다가 그렇게 꿈을 키우게 됐습니다. 하나 둘 셋 한번 해볼까? 잘 맞는 부분이요? 하나 둘 내가 난 답은 하나밖에 없어. 하나 둘 셋 모든 것. 어 저 와 이렇게 할래 했는데 제이크 다른 거 할까봐. 아 나 이거밖에 없지. 아세요? Everything. 그러니까 안 맞는 게 없어요. 잘 맞는 게 그치. 뭐냐 이렇게 딱 하기보다는 안 맞는 게 없는 것. 여이. 비타민 C를 매일 먹고요. 비타민 C, 비타민 D와 마그네슘 유산균도 먹습니다. 엄청 많이 먹어요. 저 하나도 안 많이 먹어요. 안 먹으면 입병이 나고 막. 아 근데 제이크 입병 컨디션이 안 좋아져 바로 맞아, 맞아, 맞아. 하루 빼먹으면 그래서 진짜. 저는 계속 먹고 있어요 그것 때문에. 일단 알아서는 정원이는 잘하고요. 정원이랑 성훈이. 아 근데 제가 룸메이트가 제인데 손은 안 되거든요. 왜냐면 걔 물건이기 때문에. 근데 그런 것들 조금 치워줬으면 좋겠어요. 네. 아 진짜 딱 손 안 돼요. 1차원적으로 해석했는데 손은 안 돼요. 손 안 돼요. 와 대박. 와 120만이다. 와 뭐야. 와 여기가 가는 거 아니야. 눈 눈. 와 이거 진짜 지금이랑 똑같아. 근데 어이 흑발해가지고 어이 어이 와 이때 진짜 열심히 했는데 진짜 이거. 와 나도 기억나. 아 근데 이게 진짜 힘들었어요. 진짜 가끔 아일랜드 영상 보면은 되게 이상한 기분이 든다. 되게 특이해. 진짜 파트 1은 금방 갔거든요. 뭣도 모르고 하니까. 근데 파트 1은 확실히 같이 한다는 이 느낌이 있었어. 맞아요. 같이 연습하고 같이 하는데 파트 2부터 그게 개인 진짜 개인 경쟁이니까. 어. 와 너무 힘들었어 진짜. 제이크 형이랑 저랑 어. 맨날 7등 8등 계속 맞아. 7등까지 딱 데뷔 멤버 바등바등 한 거야. 계속 7등 8등 7등 8등 이렇게 되는 거예요. 제이크 형이랑 왔다 갔다 하면서 맨날 제가 그 전 테스트 때 꼴등이었단 말이에요. 맨 마지막에 그 탈락 소감을 생각하고 있어요. 진짜 아 진짜로 이거 나는 진짜 집에 가서 뭐 하고 호주 가서 뭐 하지 생각하고 진짜. 와 잠깐만 왜요? 2년 전에 데뷔하기 전이거든? 네. 근데 I swear this boy is gonna steal everyone's heart. 데뷔할 거라고 데뷔하면은 모든 사람의 마음을 훔칠 거다 장담한 내가 이렇게. 내가 본 아일랜드 지킴으로 본 것 중에 이게 제일 미쳤다고 생각해. 야 노래 바꿀 때 집중해 두 곡이 정원이를 시작하는데 레이미지면서 처음 파피나 때 스무스하게 와. 집중이 더 잘 되고 좋았던 것 같다. It's like a polaroid. 근데 이거 제일 와 이거 그때잖아 팬미팅 하기 전에 맞아요. 와.
가슴이 뛰어 왜 날 이때다 뭐 이런 머리가 좋아 뻐끔뻐끔 뻐끔 이 노래를 저희 다 녹음할 때 이렇게 반응이 좋을지 몰랐어. 오 진짜. 그래서 되게 저, 빨리 끝났어. 저 하루 만에 끝났어. 그러니까 진짜 의도하고 하거나 그런 게 아니니까. 그래서 더 자연스럽게 잘 나온 것 같아요. 근데 진짜 다들 아예 이거를 생각을 못했거든요. 이렇게 그치. 붐이 될 줄 몰랐어. 이때는 한창 그냥 타이틀만 하고 막 네, 시상식 준비하면서 녹음했을 때니까. 이거. 그치 무슨 표정이었어? 나 이거 궁금해. 약간 얼굴 막 세는 표정했습니다. 약간 못생겨지는 표정. 저는 팬분들한테 얼굴을 아, 안 보여주는 위치니까. 만약에 뒤에 카메라가 있었으면 저는 큰일 났지. 지금 예, 그렇지. 아이돌 못 하고 있었어요. 와 이거 대박. 이거 제가 비하인드 이거 제가 찍겠다 했어요 그냥. 와 잘 찍었네. 이거 찍어줬어? 누가? 부모님이 찍어줬어? 누나가 찍었어요. 와 나는 절대 못하는데 아, 진짜 누나가 잘 그 친한가 본데? 누나가 이런 거 찍어줘? 네 누나에서 가본가? 형이면 절대 안 찍어줄 거야. 사실 그때 활동 끝나자마자였어요. 그래서 저희가 처음으로 받은 장기 휴가였단 말이에요. 제주도 여행을 3박 4일인가? 2박 3일인가? 그 정도 갔다 온 거란 말이에요. 네. 가는 김에 그냥 뭐 어차피 팬분들도 엔지분들도 좋아하시고 근데 이거 진짜 반응이 좋았잖아. 그래갖고 진짜. 그냥 찍기로 하고 컨디션한테 카메라 받고 찍었습니다. 갈치가 맛있었어요. 진짜 갈치가 이렇게 갈치가 길었어요. 뭐야? 그 물고기 이름 진짜 아. 이딴 말이에요. 이거를 먹어? 이건데 얇아요. 아 진짜? 네. 흑돼지도 있잖아. 흑돼지도 먹었어요. 흑돼지 나 한번 가만 진짜 뭐. 맛있어요. 오늘 저녁 흑돼지, 흑돼지 먹어야겠다. 비밀번호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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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저 아직도 비밀번호 알아요. 진짜 엄마가 맨날 그래요. 그래서 고치라고 한번 맛있네. 개굴 개굴? 개굴 아니에요? 채굴 채굴 개굴이라는 것도 있어. 화석 같은 거 있잖아요. 그런 거를 개굴이라고 했는데 아니 없어요? 채굴이랑 합쳐진 거 아니에요? 없어요? 와 이거 재밌었는데. 아 이거 진짜 재밌어요. 지나가는 거 웃기다. 전 사실 퓨처 퍼펙트보다 이 노래를 더 좋아하는데 타이틀곡은 완전 다크잖아요. 조금 더 약간 웃고 청춘 그런 느낌을 더 보일 수 있는 그런 곡인 것 같아서 좋은 것 같아요. 저는 개인적으로 무대 하는 게 이게 좀 재밌는 것 같아요. 근데 저는 약간 제 취향은 노래 취향은 타이틀이 조금 그런 것 같아요. 그런 스타일 좋아해서. 아세요? 네. 네 이렇게 진마이 레코드 진행해봤는데 네. 어떠셨나요? 굉장히 좋아하는 매거진 중 하나인 Esquire. 예. 그리고 저희가 이렇게 또 커버 촬영을 하고 있잖아요. 되게 영광이고 정말 열심히 진짜 예쁜 옷과 정말 예쁜 풍경에서 찍고 있으니까 맞아요. 기대해 주세요. 네, 저도 컨텐츠인 걸 입고 뭔가 저희끼리 재밌게 했던 것 같습니다. 이제 저희가 찍은 에스콰이어 곧 공개되니까요. 많이 기대해 주시고요. 예. 그러면은 에스콰이어 구독과 좋아요도 댓글도 달아주세요. 댓글은 곧 러브입니다. 네. 댓글 알림 설정은 찐러브. 안녕. 안녕.